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79교시 서법 백문 백다. 필성 묵정이란 무엇인가? 필성. 이제 벌써 79번째인가 뭐 좀 있으면 100번 다 돼갑니다.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성묵정이란 글씨를 쓰는 사람이 붓을 운필하고 먹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장법과 배치하는 기교를 통해 마음속의 사상감정과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성정애락, 그 이제 희로애락 그러잖아요. 우리 성품. 우리 원래 인간의 성품은 그 선악설 때문에 이제까지 학자들이 많이 저거 했잖아요. 성선설이다, 뭐 성악설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저도 늘 그래 생각합니다.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선 50, 악 50. 우리 원래 인간 몸 태어날 때는 그래서 교육 받는 것은 그 악을 이제 자꾸 안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저, 어디야, 멕시코인가 브라질인가? 그게 야생에서 17살짜리인가?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야생 동물에 의해서 키워진 거예요. 그걸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고, 뭐, 우리 이제 일반적인 뭐, 대소변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 사회로 복귀식에서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걔를 몇 년을 가르쳐도 안 되더래요. 언어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그래, 결국은 걔도 일찍 죽었는데, 그만큼 그 교육이 우리 인간한테는 지대하다. 그만큼 지다. 그때 이제 거기 사회교육 시스템에서 거기 그때 얘기 한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정말 그 본성의 선의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선이 이제 그 우리 원래 교육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그런데 뭐 교육 다 받아도 또 악한 짓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유희제는 서계에서,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서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유희제가 지금 그 울림필방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서계라고. 있는데, 이건 한번 꼭 볼만합니다. 그 달락달락 하는 수필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 서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한번 꼭 한번 사보세요. 정말 볼만합니다. 유희제는 서계에서 필성묵정이란 그 사람의 성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성정을 다스리는 것은 글씨를 쓰는 사람이 가장 힘써야 한다라고 했다. 이 점은 서예 예술의 기본적인 성질을 천명한 것이다. 필성묵정이란 서예를 함에서 정신과 풍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글씨 지금 우리 여러분들 글 쓰는데 뭐 원필 뭐 원필 방필이니 핵을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이것도 바쁜데 또 성품까지 글씨에 나타내야 된다니 이 갈 길이 정말 까마득합니다. 자, 그러나 글씨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각기 다르므로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등등 그래서 정신과 풍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안진경에서는 그 재질문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카가 죽어가지고 그 이제 저걸 쓴 거예요. 글 쓴 건데 조카 죽을, 그러니까 그거 쓸 때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냐, 그죠? 그러니까 재질문고를 보고 희덕거리면서 써갖고는 그걸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그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재질문고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글 쓴 사람이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작품 하실 때는, 옛날부터 그 작품 할 때는, 그, 저랬습니다. 먹을 전날에 갈고, 이튿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 물론 이제 뭐 다시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구생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물에 새로운 먹에 새로운 벼룩에 벼룩을 새롭다는 게 벼룩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새 종이에 종이도 좋은 종이에 저는 정말 여러분 다음에 그 작품 하실 때는 정말 최대한 비싼 종이 쓰라고 그럽니다. 비싼 종이 쓰면은 이 내가 함부로 못 쓰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종이 한 장에 3,000원인데 분 몇 번 이래 갚고 뭐 없어지거든요. 그걸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작품 할 때는 절대 두 번 이상 쓰지 마라. 무조건 한 번을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경험담이에요. 우리 그 뭐야 작곡하신 은사님께서도 그러거든요. 절대 두 번 쓰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은사님 작품 보면요 옆에다 이래놨습니다. 무슨 자 밑에 무슨 자가 틀렸다. 오자로 발 밑에 옆에다 표기해놓습니다. 아니면 어느 자 밑에 어느 자 빠졌다. 그 틀린 글을 절대 안 써요. 다시 옆에다 표기를 해요. 아예 무슨 자는 틀렸으니 이걸로 바로 잡는다. 뭐 다 표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은사님 맨날 개인전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먹가라도 보면은 정말 이 저 작품지 하고 나면 똥가루 요만한 것도 처음부터 오래 놓습니다. 뭐 글 한 자서 틀렸잖아요. 어떤 데 뭐 처음 그럼 그거를 요만큼 찔러내고 그것도 남겨놔요. 또 뭐 쓰다 좀 이제 작품 글 쓰다가 남은 종이 좀 그것도 요만큼 다 째놔요. 그걸 놓고 소품할 때 그걸 전부 다 찾아 쓰더라.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때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하던 은사님한테는. 그리고 절대 두 번 안 씁니다. 한 번으로 딱 끝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글 써보세요. 작품 쓰면 두 번, 세 번 쓰면요. 첫 번보다 절대 잘 안 나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의 기가 말이죠. 전에 제가 우리 그 육례 그랬잖아요. 신기 골 근육, 혈. 이 글씨 6대 조건이잖아요. 6대 조건에, 요건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신과 기는. 근데 우리가 정신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게 풍차, 정신 그러잖아요. 정신과 풍차 그러잖아요. 그 다음 기. 우리가 이, 그, 저, 우리 몸의 인체가 우리 기운으로 산다 그러면 기운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아 요새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거든요. 우리 몸은 영혼이 있고 영혼을 지배하는 게 기입니다. 기가 지배하는 게 골근육혈이다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예도 이 여섯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글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것은, 아, 내가 오늘 글 써야 되겠다. 딱 마음 먹는단 말이죠. 그거는 붓을 들거든요.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이, 몸에 있는 기를 손 쪽으로 다 보낸대, 그죠? 글 쓰니까, 이리 가라. 그 다음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들면은 우리 몸에 기가 위쪽으로 다 보낸답니다. 피하고, 피를 그리 먼저 보낸대요. 지금 밥 들어오니까 준비해라. 우리 체한단 말은 음식이 체한 거 아닙니다. 체한단 말은 위장이 안 움직입니다. 우리 체했다 그러잖아요. 위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음식 맡기면 바로 죽죠. 그 음식보다 죽은 사람 많죠, 그죠? 그건 바로 여기 딱 막히면 그 체한 게 아니고 체했단 말은 우리 위장이 안 움직인대요. 위장이 얘가 꼼짝 안 한대요. 아니면 힘이 없든지. 그래, 우리가 어디 피 빼라 그러잖아요. 얘는 어릴 때부터. 요 피 빼면 이제 곧에 이제 그 우리 뭐랍니까 보일러인지와 깨서 빼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공기 빼듯이. 그래서 위장이 그때 움직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가 이제 우리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뭐 말할 때 기가 막힌다. 그리고 기가 막히니까 뭐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글씨에도 이런 신기 골근 육혈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도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에 이제 성장이 이 신이잖아요. 성경 신이다.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할 때는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붙들고
제가 이번에 제 제자가 이번에 개인전하는데 글씨 한번 봐달라고 하면 이래 갔어요. 가 그러길래 제발 글 좀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 그 어찌 자기 하냐 이거지. 그럼 지금 잘 쓰려고 하니까 글이 안 되잖냐.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시본을 보여줬어요. 뭐 제 나름대로 이런 마음을 한번 써봐라 이랬더니 이제 글이 좀 이래 조금 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면요 이게 벌써 몸에 기운이 들어가거든요. 기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글씨 절대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층길 낭떠러지 위에 잤는데 자다 떨어지면 절대 안 죽는데요. 층길 떨어져 절대 안 죽는데 자다 떨어지면 왜 그러냐 했더니 몸에 우리 근육이 다 풀어져 있어가지고 떨어져 안 다친대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잠자다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 안 죽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작품 할 때 정말 기를 딱 내야 되거든. 몸에 참 이 뭐고 이 힘을 다 빼야 되거든. 그래야 이 신과 기가 돌거든요. 우리 몸에서. 자, 진역회는 한림요결에서 말하길 기쁘면 기운이 활락하여 글씨가 편하고 성내면 기운이 거칠어져 글씨도 험악해진다. 참 기가 막히죠. 슬프면 기운이 막히어 글씨는 오그라들고 즐거우면 기운이 평화로워 글씨도 아름답게 된다. 성정의 경중에 따라 글씨가 오그라들고 편안하고 험악하고 아름답게 되는 정도가 다르게 표현되니 그 변화는 무궁무진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함으로 글씨는 곧 마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심정필정.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예는 개성이 있는 예술로서 작가의 강렬한 감정활동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글자의 조형을 이루어 다양한 정신과 감정, 품격과 운치 있는 기세 등을 나타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누리게 한다. 물론 서예 예술의 성격은 서예가가 예술적 수단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자 중에 법도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것이 기초이자 전적이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성정도 좋아요. 그럼 뭐, 좋아. 내가 뭐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성정을 글씨에 내가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초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되면은 성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죠. 왜? 붓을 통해서 뇌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안 되는데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풍채가 드러나는 것은 첫째는 글자의 법도에 의거하여 운필하고 먹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장법의 배치이다. 둘째는 성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성품이 법도에 담겨 양자를 겸비해야 비로소 성정이 진정으로 서예 예술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전에 한 제가 누타 얘기하잖아요. 이버 유버. 출음무버. 이게요. 왜 이게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버 유버 지금 단계에서 그죠? 이버 유버 훈련한단 말이죠. 이버 유버 훈련 계속 했어요. 근데 내가 작품 쓸 때 출음무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작품할 때 어찌돼요? 지 마음대로 써지나요? 절대 안 써지거든요. 왜? 훈련 받아놨거든. 군대에서 폐라의 교육 왜 죽으라 시킨 줄 아세요? 앞에 나 무조건 쏘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게 우리가 이번 유부 맨날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럼 작품할 때 어떻게 해? 작품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다 던지고 그냥 써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써도 이번 유부의 훈련 받았기 때문에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 하는 것은 이번 유부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래야 출음무법해도 법을 벗어나도 법을 벗어난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정말 우리 뭐 군대 용어 잘 알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법도에 맞게 딱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작품할 때는 법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법을 벗어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매이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아이 한일 꼭 이래 하더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써도 붓이 지가 알아서 한일 딱딱 써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이래 안 해도요 붓이 지가 알아서 가지 내가 뭐 이래 할까 그게 작품 할 때는 벗어라 이 말이죠. 제발 그런 얘기들을 작품 그냥 편하게. 그래서 제가 그 제자 기원전 한다길래 한 그릇 무겁게 써라 했어요. 선생님 뭐 아까는 또 뭐 가볍게 써라 놓고 한 그릇 무겁게 써는데요. 한 그릇 가볍게 쓰거든 사람들이. 왜? 그렇지 우리 그렇지 알잖아요. 우리 그걸 아니까 그냥 막 써요. 한 그릇 정말 무겁게 써야 됩니다. 한 그릇 내가 딱 쓸 때는 운표를 아주 무겁게 해야 돼요. 무겁게 해야 그나마 그 법도를 안 벗어나요. 대신에 초등학교 1학년 마음으로 돌아가 써라 이랬어요. 그게 어째 그래 됩니까?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라 이랬지. 정말 그냥 우리 일반 궁채, 정자 흘림체 말고 그냥 협소로, 한문 옆에 협소로 쓸 때는 정말 편안하게 써줘야 돼. 쓰는데 그냥 가볍게 쓰거든요. 한 그릇 옆에 협소 쓰라. 협소는 무겁게 써야 됩니다. 본문은 가볍게 쓰고, 여러분 다음에 이제 대련한다 할 적에 본문을 가볍게 쓰고 옆에 협소를 무겁게 써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반대로 써요. 본문을 무겁게 쓰고 협소는 가볍게 써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되죠. 협소는 정말 무겁게 써야 됩니다. 무겁게 한자 또박또박, 한해 또박또박. 다음 여러분들 한문 쓰는 옆에 한글 쓸 때 한글 뭐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이제가 평생을 한글 썼잖아요. 왜 배운 적 없어? 한글 이제까지 썼는데. 써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마음으로 딱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허택이 안 돼요. 한글은 배운 거, 한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한글 전문 작가들이 뭐 이 궁채 이런 거는 그 우리 한문 옆에 한글 협소 쓸 때는 정말 편안하게 단지 무겁게 써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아마 그저 서예 작품이 가장 훌륭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유치원에서는 글이 제일 아마 위대할 겁니다. 예술로서는. 왜? 뭐 훈련 받은 일이 없잖아요. 뭐 요래 바로 써라, 저래 바로 써라. 유치원은 글자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래서 야, 얘 보고 써봐. 이러면. 그 보고 써거든요. 그게 가장 위대한 것이 국가고서는.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 까닭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정이 우리 글씨에도 이 성정이 들어가야 된다. 즉 정신과 풍차가 들어가야 된다. 어제 내가 무슨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 기분 나쁜 마음 갖고 글 써갖고는 되냐 이거 안 된다 이 말.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그것도 술 한잔 먹고 하면 더 좋습니다. 이건 뭐 그리고 옛날 우리 은사님 보면 그러거든요. 전라도 거기 하동 쌍계사 조금 올라가면 칠불사는 절이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쪽 갈리나 꼭 한번 들려보세요. 칠불사 주련이 전부 다 우리 그 은사님 작품이거든요. 하, 글씨 기가 막힙니다. 근데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 쓰셨는데? 야, 이 사람 그네 쓸 때 말이야. 니 어디 소문 내지 마라. 술이 이래 돼 떡이 돼 갖고 쓰는데 이따 날 써보니 다 써지 있더래. 기가 막히. 칠불사 주련 편에 가보면. 칠불사인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저거 있잖아요 뭐라나 아 부도 하동 쌍계사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돼. 쌍계사에서 위로 조금만 돌아가면 칠불사 있는데 부도 있잖아요. 부도 그 스님 돌아가시면 그 이제 살이 묻는 걸 부도로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도가 칠불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짜방이 있잖아요. 아짜방도 칠불사고. 지금 아짜방 지금 그 재현한다고 지금 몇 년째 공사하고 있던데,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들려보세요. 아, 참 주련들 보면 기가 막힌, 그래서 물었다니까요. 그래, 우리 전에
서울서 공부하는 팀, 우리 그 1박 2일로 그거 한번 갔습니다. 그거 본다고. 그거 가면 그거는 꼭 볼만합니다.